자, 55분입니다. 부동산 시효 취득에 관한 다음 것은 일단 점유 취득 시효라는 것은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기 소유가 맞더라도 입증하기가 어렵다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1번.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통솔 8레이다 5 맞는 질문이죠. 그다음 이제 문제는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 시효하려면 그 점유가 자주 점유해야 되는데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결정하니까 매매 계약을 통해서 점유를 시작했으면 자주고요. 요 매매가 무효래도 무슨 점유죠? 자주 점유고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게 아니라 타인 소유물이어도 자주 점유고 또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더라도 무슨 점유죠? 자주 점유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됐다면 더 이상 자주 점유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이것도 뭐 국어 문제처럼 되는데 2번. 2번 판례는 매수인이 매매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 그러면 무효래도 무슨 점유죠? 자주인데 무효임을 알았으면 더 이상 자주 점유가 아니라 뭐죠? 타주니까 안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자주 점유가 될 수 없다고 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의 기산점, 시효의 시작점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죠. 자, 왜냐하면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는 거고 이 등기는 누구한테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취득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취득 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니까 4번. 점유에 의한 시효 취득자는 시효 기간이 완성된 후에 등기 명의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한테만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죠?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판례는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 취득도 인정하고 있다. 맞는 질문이죠. 56번입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또 이 공유물의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유자가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죠. 따라서 분할하자 그러면 반드시 분할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할할지 그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되고요. 협의하기 위해서는 전원이 참여해야 되겠죠. 2번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중 일부의 자에 의해서는 할 수 없고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여해서 하유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죠. 공유자 중 일부가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또는 공유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이 흡수가 되거든요. 3번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그들의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어디를 사용 수익하는 거죠? 전부를. 따라서 4번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요. 공유 지분을 처분하고자 할 때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5번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57번인데
갑이 그가 소유하는 엑스토지에 대해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난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요 1번이 잡인데 구분 지상권이죠. 일단 구분 지상권이라는 것은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다 설정하는 토지 사용권을 우리가 구분 지상권이라고 하고요. 구분 지상권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주의하시면 돼요. 첫째, 수목은 제외된다. 다시 말하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구분 지상권 설정은 가능하지만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구분 지상권 설정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 이외의 권리가 존재한다면 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자 이외의 권리가 존재한다면 그 권리자의 동의가 있어야 뭘 청구할 수 있냐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문제에서 지금 보시면 요 토지가 갑의 소유고요. 요 토지에 대해서 을이 뭐가 있는 거죠? 지상권이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땅 속에다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위의 권리, 지상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뭘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있으므로 1번, 갑은 을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라도 을의 승낙이 없으면 X토지의 지하 부분에 대해 제3자를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 을은 X토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따라서 건물이 있으면 때려 부시는데 지상권 설정자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러한 매수 청구에 대해서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하거든요. 역으로 말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시가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을은 어떤 경우에나 이를 거절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뭐 하지 못합니까? 거절하지 못하는 거죠. 3번,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전세권이든 모든 용익물권은 직접 지배권이죠. 따라서 용익물권자는 스스로 알아서 뭘 해야 돼요? 사용수익해야 돼요. 용익물권자는 고장난 곳이 있으면 스스로 알아서 뭐예요? 고쳐야 되는 거죠. 따라서 소유자, 용익물권 설정자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줄 의무는 없는 거고요. 필요비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지출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한번, 갑은 을이 X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지만 특약이 없더라도 X토지를 을의 사용에 적당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보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X가 되는 거죠. 자, 지상권은요,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담보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양도하지 못한다는 특약을 하면 특약이 무효입니다. 임대하지 못한다는 특약을 하면 특약이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따라서 4번, 갑을 간의 을은 엑스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했다면 특약 무효인 거죠. 따라서 을이 갑의 승낙 없이 제3자 병에게 임대하고 인도하는 것 정당한 것이니까 갑은 병에게 엑스토지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또 5번, 지상권자는 자유롭게 담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동의 없이도 승낙 없이도 저당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설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5번, 우리 갑의 승낙 없이 제3자 병을 위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했다면 갑은 원칙적으로 병에 대해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것.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고 1번만 답이죠.
넘기셔가지고 58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일단 지역권은 요육지상의 권리에 종된 권리죠. 따라서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으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3번. 자, 지역권의 불가분성이죠. 불가분성 다수 당사자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죠.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입니다. 물론 지역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이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3번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하여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5죠. 왜요?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이 해야 되니까. 따라서 4번 요육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X입니다. 요육지든 승역지든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이어야 되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지역권을 취득시하려면 계속되고 표현돼야 되므로 5번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죠. 59번입니다. 다음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전세권은 일단 최장기간이 제한이 있죠.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을 넘지 못하냐면 10년을 넘지 못해요. 1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고 최장기간에는 제한은 없다. X. 10년을 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죠? 전세권의 최장기간이죠. 전세권의 최장기간은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만약에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가 있고요. 소멸 통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유효리 경감인 전세권이 뭐하게 되죠? 소멸이 되죠. 여기에 뭐죠?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죠. 만약에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고요. 또 만약에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아닙니다. 약정하는 게 아니라 존속기간을 1년 미만 약정해요.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죠? 1년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근데 전세권의 경우에 1년이 보장되는 것은 첫째 건물에 관한 전세권만 그런 거고요. 또 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1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해야 1년이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2번 토지 전세권에 있어서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이를 1년으로 한다. X죠. 1년 미만으로 정했다는 이유로 1년이 되는 것은 건물에 관한 전세권만 그렇죠. 3번 전세권은요 법정 갱신 대조가 있어요. 그 대신 지상권과 같은 갱신 청구권은 없기 때문에 3. 전세권자에게는 갱신 청구권이 인정된다. X고요. 4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까지 맞는데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전세권은 소멸한다. X죠. 왜요? 6월이 경과에 비로소 전세권이 뭐가 되죠? 소멸되는 거죠. 5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다뤄진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60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비, 유익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만
임차 보증금, 권리금,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1번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충고권은 임차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건물에 관한 채권이 아니니까 뭐가 될 수 없죠? 유치권에 의해 담보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2번입니다.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고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돼요. 따라서 유치권을 이유로 반환은 청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유치권자는 무엇도 있죠? 점유권도 있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무조건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유치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죠. 근데 이 사람에게 점유권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점유 상실 이유가 만약에 침탈로 인해서 점유를 상실한 경우라면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시점에서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은 뭐가 돼요? 소멸이 되고 침탈됐다는 이유로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해서 점유를 회복하게 되면 요때부터 다시 유치권이 뭐하게 돼요? 부활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점유를 상실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어떤 경우에도 뭐가 인정될 수는 없어요? 유치권이 인정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2번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면 유치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X에 점유를 상실하는 동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뭐 될 수는 없어요? 유지될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해서 돌려받으면 그때부터 새롭게 유치권이 부활될 뿐이지 점유를 상실하는 동안 유치권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3번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므로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고요. 수취한 과실로부터 변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5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61번입니다.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틀린 거죠. 자, 유치권의 객체는요. 타인의 물건이어야 돼요. 따라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소유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으므로 1번 갑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갑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왜요?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2번 갑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는 을에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게 됩니다. 3번 자 점유하고 있으면요. 적법 그 점유의 적법이 추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3번 갑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된다. X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자,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 점유는 직간접을 불문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라면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간접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이 인정이 되는데 그 직접 점유자가 누구라면요?
채무자라면 실질적으로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이것도 시험이 참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4번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점유를 상실한 겁니다. 이를 매개로 하여 갑이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갑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5번 병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하였어요. 그러면 유치권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면 회복하게 되면 그때부터 유치권이 뭐죠? 부활하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갑이 점유를 반환 청구권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갑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맞는 질문이고 조심할 것은 점유를 상실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뭐는 인정되지 않습니까?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62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목적 토지 이외의 건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5점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토지 저당권 원칙적으로 건물에 효력이 미치지 않죠. 2번 지연 이자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 도과 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죠. 다시 말하면 지연 이자가 몇 년분이죠? 1년분이죠. 이자가 1년분이 아니면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3번 저당권의 효력은요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쳐요. 등기했든 안 했든 저당권 설정 전이든 후든 따지지 않거든요. 따라서 3번 저당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등기된 종물에만 미친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등기가 되든 안 되든 불법이든 적법이든 저당권 설정 전이든 후든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4번 저당권은 종된 권리고 채권이 주된 권리죠. 따라서 부정성 수반성이 인정되므로 4번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또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입니다. 5번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63번이죠. 일단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용익권을 취득한 제3자. 이 사람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제3취득자라고 하고 제3취득자는 첫째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변제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스스로가 경락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 받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경락인에게 권리를 주장 이거 그 얘기가 아니구나.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 다시 한번요. 자 용익권이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 따라서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다면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죠.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다면 경매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거든요. 따라서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용익권을 취득했다는 말은 용익권이 저당권보다 늦죠. 경매가 이루어지면 용익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므로 경락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려면 건물이 있어야 돼요. 언제? 저당권 설정 당시. 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어야 돼요. 언제요? 저당권 설정 당시죠. 그래서 2번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던 경우에는 나중에 건물이 축조되더라도 법정 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2번, 3번 저당권 설정 당시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죠. 그러면 임차권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저당권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임차권이 빠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매가 되더라도 이 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므로 경매기나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오, 맞는 지금이 되는 거죠. 4번. 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려면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돼요. 건물이 있다면 무허가든 미등기든 뭐 하지 않아요? 따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4번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시 반드시 건물에 보전등기가 되어 있을 것이 필요하다.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고 요걸 갖춰서 을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이랬을 때 건물의 양수인은 첫째, 법정지상권을 뭐하지 못하냐면 취득하지 못하죠. 다시 말하면 을 자신이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등기 없이 취득한 이 법정지상권을 병에게 넘겨주려면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되니까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그래도 병은 건물을 철거당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얘기지 을은 아직도 법정지상권을 계속 뭐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또 을은 병은 또 을을 대의해서 병에게 지상권 설정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니까 건물을 뭐 해줄 필요는 없죠? 철거해줄 필요는 없죠. 다만 지상권 없이 사용했으니까 그 토지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됩니까?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 꼭 정리하시고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5번 보시면 판례는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누구죠? 병이죠. 양도인의 대지 소유자에 대한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5죠. 다시 말하면 병은 양도인인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이전 등기 지상권 설정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5번은 맞는 질문이죠. 64번입니다. 근저당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1번 개념이죠. 이거냐? 근저당이 뭐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한도에까지 채권 최고에까지 담보하는 것이 뭐죠? 근저당이다. 2번 근저당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는 결정되고 등기가 돼야 돼요. 근저당의 취지와 그 다음에 채권 최고이죠. 다시 말하면 근저당이라는 정의가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정해지고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므로 2번 근저당 설정에 있어서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근저당의 기간을 등기하면 그 기간 만료시가 결산기가 될 것이고요. 4번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채권 최고액까지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4번 최고액을 초과한 부분은 담보되지 아니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근저당이 실행되려면 채권액이 확정돼야 되므로 5번 채권이 확정되지 않으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는 질문도 뭐가 되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넘기셔도 이제 65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을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죠. 자, 일단 을은 지금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진 않죠? 법정 지상권이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건물이 있어야 되니까요. 다만 이 경우에 토지 저당권자의 을은 건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경매 넣을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일괄 경매 청구권 또는 일괄 경매권이라고 하고요. 조심할 것은 토지 저당권이니까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고요. 건물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이러한 일괄 경매가 인정이 되려면 반드시 건물의 소유자는 저당권 설정자여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뭐 할 수 없습니까? 일괄 경매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이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할지 일괄 경매할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옳은 걸 찾는데 기억. X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갑이 A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자, 일괄 경매에 가능하려면 건물 소유자가 누구여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자. 만약 A에게 건물을 팔았다면 더 이상 저당권 설정자인 갑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일괄 경매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X토지의 건물에 대해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 을의 저당권이 실행돼 B가 X토지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다 냈어요. 그러면 토지만 경매했더라도 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으니까요. 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X가 되는 거죠. 디귿번, 저당권 설정 뒤 X토지의 통상의 강제 경매가 실시되어 C가 그 토지를 취득했어요. 뭐 어떻든 간에 뭐는 발생할 수 없습니까? 법정지상권은 어떤 형태든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갑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거는 맞는 질문이죠. 1번, 저당권 설정 뒤 D가 X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그 토지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자, 그러면 지금 X토지를 매수 취득했다는 말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 우리가 뭐죠? 제3취득자라고 하고 제3취득자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뭘 받을 수 있죠? 우선 상하를 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을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D는 경매 대가로부터 필요비를 우선 상환받을 수 없다. X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옳은 것은 디귿 하나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66번입니다. 계약의 효력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착오가 뭐죠? 취소가 뭐죠? 취소가. 취소는 뭐예요?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취소하려면 법률행위로서 뭐는 돼야 돼요? 성립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겁니다. 갑이 을에게요 팔고 싶은 것은 계집인데 뭘 팔겠다고 했냐면 집을 팔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을이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면 자 원칙이 무슨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이므로 규범적 해석을 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집이니까 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긴 하는데 지금 표우자 의사 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불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갑이 잘못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뭐가 되는 거죠? 차고에 관한 의사 표시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이것을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계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집이니까 이때는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아요? 성립조차 되지 않죠. 따라서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했다는 이유로 불합의로서 계약이 성립된다면 뭐가 발생할 수는 없어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고요. 착오는 반드시 무슨 해석을 해야지 발생해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 발생하거든요. 그 얘기거든요. 따라서 1번 보시면 무의식적 불합의의 경우에는 착오의 문제는 발생한다. X죠. 착오가 되려면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법률행위로서 뭐는 돼야 돼요? 성립은 돼야 되는 거. 답은 뭐죠? 1번인 거죠. 2번입니다. 자, 우리는 계약은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계약이잖아요. 따라서 계약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승낙이 필요한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이런 겁니다. 유료 주차장이에요. 유료 주차장인데 이게 좀 어떤 얘기냐면 독일에서 벌어지는데 독일 뮌헨시에서요 멀쩡한 공터에다가 이렇게 흰색 줄을 긋고 사람들 여기다가 차를 세우면 주차 요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당연시 하지만 이 갑이라는 여자분은 이상한 거예요. 시에다 문의한 거죠. 아니 왜 멀쩡한 땅에다가 흰 줄 긋고 니들 무슨 봉이 김손달도 아닌데 왜 돈 받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솔직히 이상하거든요. 그죠? 그죠? 도로 옆에다 금 긋고 지들이 돈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에서 뭐라고 답변하냐면 당신이 차를 여기에 주차하는 동안 우리가 도난 당하지 않도록 감시해 주고 누가 모수로 긁지 않도록 보관해 주는 대가로서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는 겁니다. 라고 회신을 해요. 우리나라 공무원 같으면 뭐예요? 뭔 개소리인가 하고 회신도 안 해줄 것 같은데 이렇게 회신해 준 거예요. 그래서 갑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좋다 해가지고 차를 몰고 여기다 차를 세워요. 세우니까 이제 주차요원이 오겠죠. 오면서 내리면서 뭐라 했냐면 내 차 쳐다도 보지 마라. 절대로 감시하지 말고 절대로 내 차 보관하지 마라. 나 니들한테 주차요금 줄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려요. 그래가지고 이 시하고 갑 간에 이 주차요금에 대해서 뭐가 벌어졌냐면 소송이 벌어졌고요. 이 갑은 완전히 뭐죠? 흔히 말하는 뭐죠? 프로 불편너잖아요. 그죠? 대법원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계약이 성립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승낙이 필요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갑은 지금 승낙은커녕 오히려 뭐죠? 적극적으로 뭐예요?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우리 전통적 이론에 따르면 계약이 뭐 되지 않았어요? 성립되지 않았고 그러면 시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독일 체계법원이 어떤 행동을 하냐 어떤 판결을 하냐면 요 유료 주차장에다가 차를 주차하는 것 같은 사회 정형적 행위가 있었다면 행위가 존재한다면 이때는 승낙이 없더라도 계약은 성립된다라는 이론을 피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실적 계약 관계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번 최근에는 합에 의하지 않고도 뭐가 없더라도요? 승낙이 없더라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적 계약관계론이 제기되고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실제로 만약에 이런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견해가 있다. 이러이러한 학설이 있다. 이런 무조건 뭐예요? 맞는 거죠. 근데 이걸요 우리나라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받아들이지 않냐면
우리 민법은 뭐가 있냐면은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서님 있죠. 다시 말하면 사겠다는 말을 안 했더라도 오뎅을 먹는 순간 뭐가요? 계약이 성립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뎅을 먹는 그 행위가 뭐인 거예요? 승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 따른다면 요 유료 주차장의 차를 주차하는 요 행위 자체가 이미 뭐인 거예요? 승낙인 거죠. 따라서 지가 싫다 그랬더라도 이미 뭐예요? 계약이 성립되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이기 때문에요. 3번 전통적 이론에 의하면 우리 민법이 됩니다.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한다는 이론을 뭐죠? 유지하게 되고 이유는 우리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민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얘네는 이런 행위가 있다면 승낙이 없더라도 계약이 성립된다. 이게 뭐죠? 사실적 계약관계론이고 우리 민법은 이런 행위가 있으면 그게 뭐라고요? 승낙이니까 계약이 성립되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4번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바란 후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청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맞죠? 시험에 참 많이 나오죠. 5번 자 계약은 승낙을 발신했을 때 성립합니다. 다만 계약이 성립되려면 승낙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승낙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는데 그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신한 때인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통솔과 판례는 5번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리고 판례 입장이므로 5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67번 동시이해 항변권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거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쌍방이 채권 채무가 있으면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동시항변권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채권 채무가 있더라도 다른 원인이면 동시행 항변권이 발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그놈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안 갚길래 제가 좁했어요. 그러면 그놈 제 친구는 저한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놈을 좁히는 바람에 저도 채권이 있고 그 친구에도 뭐가 있어요? 채권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원인이 다르면 뭐가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동시항변권이 성립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1번 쌍방이 서로 채무를 지더라도 그 채무가 다른 법률상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동시이해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맞는 짓입니다. 따라서 저는 좁혀놓고 돈 안 갚으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도 못해주겠다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거절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매수인이 자신에게 선이행 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이죠. 자 이렇게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첫째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두 번째가 지문이죠. 계속 보시면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가하게 되면 매수인의 잔금 지급일 이후부터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원래의 동시행관계인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의무인 중도금까지 뭐가 되기 때문에 동시이행 관계가 되기 때문이죠. 중요한 질문이죠. 3번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해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한 번 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한번 당사자 일방이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아 수령 지체에 빠진 경우 그 일방이 자기의 채무 이행을 다시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뭐가 돼요? 계속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수령지체에 빠졌더라도 뭘 해야 돼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안 한다면 상대방은 여전히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더라도요 해제가 됐을 때 이자는 붙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원상회복을 하게 되는데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뭐면요? 금전이면 뭘 붙이죠? 이자를 붙이거든요. 뭐가 있더라도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더라도요. 3번, 4번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반환함에 있어서는 매도인 매수인의 상호반환 의무 간의 동시이행 관계의 유무와 상관없이 매매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계산한 법정이자를 부과하여 지급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해제든 무효든 취소든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5번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상호 간의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이죠. 여기까지 쉬었다가 이제 6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